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순댓국밥 3인분하고 이렇게 머리 돼지 머리 고기 2인분인데 좀 상당히 많이 주네요. 이렇게 먹을 거고 뭐 밥 3공기 하고 뭐 이렇게 먹을 겁니다. 예, 제가 말라요. 자,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요. 자, 고기 좀 먹어볼게요. 자, 컬러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맛있네. 그리고 국물 좀 먹어볼까? 아, 누나님 어서오세요. 언제 들어오셨나? 나 못 봤네. 아, 시원하다. 원래 제가 오늘 7시 10분에 전화를 걸어가가지고 그 돼지 머리 국밥 그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벌써 영업이 끝났어요. 시골은 뭐 금방금방 끝나나봐요. 영업이 7, 8시면 거의 다 끝나고 그래서 되게 헬매가지고 뭐 오늘 구석에 자동차도 안 들어갈 만한 그런 골목 거기 앞에다가 국밥집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거 사온 거예요. 원래는 감자탕이나 그 사올려다가 저번에 먹었는데 또 먹지 좀 그래가지고. 맛있죠? 고흥에 사실 뭐 그렇게 큰 맛집이 없습니다, 여기는. 참 맛있어요. 아, 뜨거. 방송하기 전에는 이렇게 안 먹었죠. 고흥해요. 인구수가 한 7만? 7만? 아니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지금 비 오나요? 순대 서울은 아직 비도 안 와요? 너무 뜨겁다. 여기는 비도 오고 오늘 뭐 거의 뭐 바람이 지금 태풍급 바람이 막 저 태풍 온 줄 알았어요. 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 몽골바라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자, 채널님 팬가입 고마워요.
자, 몽골바나님 또 스티커 두 개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요? 해산물, 고기, 뭐 닭강정, 치킨류. 또 먹냐니요? 먹방에서 제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먹는 거죠. 오빠 뭐 지금 벌써 마르면은 이게 밥 다 퍼져가지고 맛없어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고기 와, 나그네님 또 일닭이 이런 귀요미자 고맙습니다. 시원하다. 이미 다 끓인 거예요. 지금 김 나오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미 다 끓인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이건 건져놓고.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라고요? 뭐 어디 사람 잡을 일 있어요? 이건 뭐 간장 그런 뭐 간장 뭐 마늘 해가지고 다져놓은 뭐 그런 소스예요. 자, 지금 보자. 한 800분 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800분 정도.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줘요. 뭐 다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러면 되죠. 근데 국물까지 이걸 뭐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3인분인데 포장을 해서 그런지 많이 줬나봐요. 근데 그 순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여기도 안에 뭐 부속 고기 같은 거 그런 건 좀 많이 주더라고요. 자, 코르님 어서 오시고요. 국물이 살찐다고요? 와, 자, 7409님 10개 고맙고요. 누나님 또 100개.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주입니까? 자, 그렇게 술 좋아하진 않아요. 뭐, 물론 이게 거의 이거면, 진짜 최소 5병에서 뭐 10병을 깔 수 있는 수준은 되겠지만, 저 그렇게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데이지님 또 펜가 10개 고맙고요.
자재기를 풀어가지고요. 자재기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빨간 거죠. 그리고, 가격은, 순대국밥 3인분이면 38에 24, 24,000원 해가지고, 머릿고기 7,000원 2인분 해서, 그러면 총 얼마냐? 38,000원.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럼 다대기 푸는 게 더 맛있는데요? 얼큰해가지고. 간이 딱 좋고. 아, 또, 누나님 또 380개, 이것도 음식 지원까지, 아,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잘 먹을게요. 그래가지고 원래 국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골은 빨리 닫아버려가지고요. 겨우 찾았습니다. 아, 여기 국물에 콩나물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시원한 콩나물의 그 시원한 맛이 좀 우러나고, 근데 후춧가루도 좀 많이 넣었는지 좀 목에서 킥킥 걸리네. 푸파고 도전먹방이고, 요새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푸파는 할 사람도 없고. 도전먹방 생각해둔 건 있는데, 자, 곰마님 어서 오시고. 자, 누나님 뭐 말씀하세요. 국물이 딱 좋다 오늘. 오늘 같은 날 국물이 딱 좋고. 오늘 7시 조금 넘어서 나갔어요. 7시 10분 되기 전에 음식 사러 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식용유를 왜 마셔요? 저 전남 고흥에 살아요? 웃겠어. 전화도 안 오던데요. 네, 그리고 비바람이 너무 몰아쳐가지고 거의 태풍 수준이어가지고 원래도 안 올 거예요, 오늘은. 그게 시골은 미리 배송 완료를 떠놓고 며칠 후에 갖다 주는 게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뜨거. 자, 데이지님도 풍선 3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뜨거 뜨거. 아, 시골이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먹방하기가, 먹방하는 거는 진짜 안 좋아요. 강아지는 잘 있어요? 배달 통역? 그런 배달 그 어플들은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 검색이 안 됩니다. 읍에만 몇 개 있고. 자, 은현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아, 또 고수님 풍선 2개 고맙습니다. 읍에 가서 사오죠, 읍에 가서. 아, 또 데이지님 50개. 50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아, 뜨거. 자, 또 딩크입니까? 뭡니까? 딩크예요? 딩크? 투님, 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아, 펜가입이네. 펜가입 10개 고마워요. 강아지요? 강아지는 여기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 다 물었어요. 저번에 콘센트도 다 뜯어가지고 뭐 여기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발포 해수욕장 고흥이죠. 머릿고기 냄새 안 나냐요? 냄새 안 나는데요? 쫀득쫀득한데? 자, 누나님 리아이고요. 거금도 사신다고요. 거금도 사시면 그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 와, 데이지님 또 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간단한 거 일단 보여드리고. 아니다, 데이지님 또 일단 그냥 뭐 큐브 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뭐 제 방에 올 때 뭐 힘든 점이 없어야 되니까요. 잘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큐브로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수컷이에요. 버섯이 어딨어요? 콩나물, 부추, 뭐 고추 같은 거 파 들어가 있고. 버섯 없는데요. 강아지 진돗개, 진돗개. 아, 자, 껌짝짝님 어서 오시고요. 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32입니다. 자기관리요? 죄송한데 자기관리는 자기가 없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네? 양양요? 저 180억이고요. 여기도 고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밥은 먹고 있어요? 아이 또 껌짝짝님 100개 감사합니다. 짝짝님도 큐뷰풀이 하신가요 혹시? 일단 큐뷰로 드리고 밥 달라 하면은 싸주지 않나요? 캡뷰는 본방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와주고 매니저분들도 그냥 들어와주고 오늘 이거 잠들려고 노력하고 계속 또 노력하고 해도 잠을 못 잔 게 그게 저의 일가입니다. 그 태풍 바람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취미요? 제 취미는 먹방 끝나고 나면 숙청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순대국밥에도 뭐 안 넣는 데는 콩나물 안 넣고 넣는 데는 넣고 그렇죠. 나 추천 추천 즐겨찾기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뭐 배고프신 분들은 국밥 한 그릇씩 드세요. 나가가지고 뭐 시골은 좀 불가능하지만 도시에서는
먹을 수 있잖아요. 아, 나그네님 또 2더하기는 귀요미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오면은 없죠. 저희 집에 오면 이거 다 먹는데 없죠. 설거지요. 혈액형은 A형이고 도시에 솔직히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먹방 때문에 먹방이 되게 여기 메뉴가 없어가지고 방송하려면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거의 메뉴와 전쟁이에요. 사실 먹방만 아니면은 다른 방송들은 시골에서 할만하죠. 어느 시골이라도 그래도 주택 강릉도 되고. 근데 다만 먹는 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유연복 칠리 새우요? 그거 맛있습니까? 저희 요즘에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좀 오늘은 또 무슨 메뉴를 먹나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모자 벗은 거 그거 보시려면 유튜브 가시면 다 있습니다. 아, 도둑님 또 팬가일 고맙습니다. 자, 튼튼님 또 풍선 하나 고마워요. 네, 유튜브 모르십니까? 자, 아장님 또 팬가일 감사합니다. 자, 도둑님 또 풍선 다섯 개 하고. 자, 천이님, 자, 1002님, 자, 팬가입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시청자가 말씀하시면은 경청하는 편인데요. 자, 뭐 누구한테 뭐, 대시를 합니까? 저한테 그런 거 없어요.
알발린도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콩나물을 왜 이렇게 많아? 자, 도둑님 또 풍선 다섯 개 고맙습니다. 대박이에요. 안티 엄청 많죠? 근데 그분들도 먹고 나면 다 나갑니다. 자, 베베님 어서 오시고요. 머릿고기요. 쫄깃쫄깃한데 느끼한 거나 뭐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요. 해물탕도 저번에 먹었습니다. 그냥 그거 뭐 제대로 된 진짜 해물탕 그런 거는 지금 여기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많이 시골입니다. 웬만하면 솔직히 식당이 7시 10분에 전화를 걸었는데 영업 끝났다면 말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자, 또 도둑님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자, 교조형님 어서 오시고요. 그걸 보니까 요즘에 명절 전부터 치즈 감자님이 안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 계신 건가? 자, 손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잘 먹고 있는데 뭘 자꾸 먹으라 말아 합니까? 다 도둑님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밥하고 계속 같이 먹고 있어요? 조연님 어서 오시고요. 콩나물은 너무 많다.
제발님 또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자, 은밀한 멜랑님 풍선 두 개 고마워요. 로또는 또 무슨 로또예요? 아, 교수형님 59개 오구오구 잘 씹어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어요. 자, 매력님 또 풍선 3개 고마워요. 자, 도둑님 또 풍선 10개 고맙습니다. 밥 먹을 때 자꾸 뭐 욕하시면서 있으면 님들은 밥도 못 드세요. 저도 한 명씩 밥 먹다 보면 차일 것 같아요. 자, 매력님 또 풍선 하나 고마워요. 근데 무슨 콩나물 국밥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콩나물이 이렇게 많냐? 자, 도둑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 또 누나님 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이야 말아먹든 그냥 먹든 뭐 제 맘 아닙니까? 자, 도둑님 또 9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말아먹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뭐 적당히 하나 먹을 때 1인분 먹을 때나 금방금방 먹으니까 말아먹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먹을 때는 말아먹는 게 안 좋아요. 네? 많이 안 드셔봐가지고 모르시나 본데, 이럴 때는 말아먹는 게 안 좋습니다.
일단 제가 맛있게 먹어야지. 그 맛없게 말아가지고 아우 먹기 싫어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자, 도덕님 또 10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녹방에서도 봤어요. 녹방에 본방 틀기 전에 만능이 멘탈이나 깨볼까? 뭐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깨집니다. 먹고 토 안 해요? 시청자도 사실 뭐 시청자 나름이죠. 좋은 분들은 좋은데 매너 안 지키는 분들은 나쁘잖아요, 솔직히. 자, 리스님 어서 오시고요. 이거 38,000원 줬습니다. 저는 배달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사러 나가야 돼요. 자, 도둑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어베까지요? 차 타고 한 20분? 20여분? 고흥으로 간 특별한 이유요? 여기 그런 건 없고 뭐 비룡 카페 통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괜찮아가지고요. 그냥 살고 있어요. 오늘 밥값을 그 여러분이 주셨어요. 강태요? 강태는 제가 밥 다 먹고 나면은 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때 좀 재밌게 즐기면서. 자, 도둑님 또 10개 고맙고요. 저 32이에요.
잘 농사는 짓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귀촌? 도둑님 계속 10개 10개씩 주시네. 자 도둑님 또 10개 고맙고요. 케이크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냥 BJ 하는지 BJ 커피를 자 어떻게 다 나눠드려요? 커피는 솔직히 운영자분들은 다 못 나눠줘요. 근데 일개 BJ가 어떻게 나눠줍니까? 자, 토끼님 어서 오시고요. 목에 걸리겠다. 좀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근데 다 먹었죠? 나는 별로 좀 추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지. 여러분들은 거의 뭐 지금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밥 말아 먹어라. 이제 밥 말아라. 뭐 그러고 있으면서 자 태세님 또 펜가입 고맙습니다. 펜가입 고맙고요. 누르기 싫은 분은 안 눌러도 돼요. 어차피 제가 뭐 부탁한다고 해서 추천 뭐 누르시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안 눌러 분들은 원래 안 눌러 주시잖아요. 자, 땅콩버터님 펜가입 고맙습니다.
야, 안녕히 가세요. 제가 사실 사정사정 하더라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안 눌러주시면서 뭐 추천 하나 가지고 맨날 뭐 BJ 협박이나 하고 있고 그러지 맙시다 좀. 예? 그러게요. 양이 좀 많이 줄었나봐요. 잠시만요. 자, 웬만하면 먹방 중에는 잘 숙청을 안 하지만 이런 분들은 계속 해보려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원래 좀 안티가 많아요. 디퍼티콘 주셔도 여기에 없어요. 내가 부른다 이제. 그래도 뭐 건져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다 먹어야 되겠죠. 너무 많이 주네, 되게. 고기가 끝이 없어요.
네, 저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국물도 거의 다 마신 거죠, 뭐. 없어요, 별로. 내일 아침에 이걸 먹으라고요. 자, 개강님 어서 오시고요. 밤요 세 공기 먹었는데요. 저희 집에 왜 와요? 배부르죠. 누가 이걸 딱 적당하다고 해요? 머리 꼬리 다 먹었어요. 이거요? 38,000원. 맛있는데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요. 순대국밥이 8,000원씩 3인분, 그리고 돼지 머릿고기가 7,000원씩 2인분.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배불러요. 머릿고기를 새우 젓갈을 뭐 먹어야 뭐 살이 안 난다고요? 체인점이 아닌데 여기요? 새우 젓갈 너무 짜. 다 먹었고요.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